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기발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힘을 주는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기어가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자전거 자동 변속기가 속력이 아닌 토크, 즉 사용자가 밟는 페달의 힘에 따라 바뀌는 원리입니다. 토크를 측정하는 장치와 이를 연산하고 처리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사용자의 가속 의향이나 노면의 상황, 그러니까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그리고 평지에서 사용자의 페달링 의향도 모두 판단을 해서 근력과 근지구력 모두 알고리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만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장치. 3차원 물체를 컴퓨터로 그리는 작업 없이 자동으로 스캔해 3D 입체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즉, 빠른 시간에 360도 전방위에서 홀로그램으로 물체를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사람이 모델링할 필요가 없이 저희가 또 제작한 3D 스캐너를 통해서 객체를, 물체를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스캔을 해서 3D 그래픽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를 3D 홀로그램으로 출력할 수 있는 3D 통합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발한 작품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올해 11번째 대회인데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우리 미래 제조업의 성장의 동력이 될수 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어떤 자기들의 노력과 그런 꿈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예선을 통과한 193개 팀, 706명이 결선해서 저마다 개발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볼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탄생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